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왕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수집한 사만신 카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사만신 카드들이 여러 번 재판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안에 몇 개나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이것. 2000년 12월 7일에 발매된 유이왕 듀얼 몬스터즈 4 최강 대투자 전설 배틀 오브 그레이트 듀얼리스트 유이덱 카리바덱, 존호우치덱, 초회 한정 특전 카드 버전인데요. 이 오벨리스크 시평 같은 경우는 카리바덱 초기판에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만신 카드가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처음 가진 사만신 카드죠. 일러스트를 보시면 이제 시크릿 레어인데도 이제 전부 패러렐 레어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벨트왕의 기억 버전에서 이렇게 울트라레어로 재판이 되었고요. 전부 다 2기 텍스트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점프 동봉 버전에 타카시 카즈키 선생님의 신규 일러스트 버전입니다. 전부 다 타카시 카즈키 선생님의 사인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레전더리 바인더로 구할 수 있는 일러스트는 바로 이 일러스트 버전 사만신입니다. 이때부터 효과 몬스터 버전으로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만신 카드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별투자의 영광 기억의 남편 어둠의 유희편에 수록된 사만신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레어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버전입니다. 그 외에도 골드 시리즈 2014에서 골드 시크릿 레어로 수록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기 극장판 유이왕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미션즈 출시 기념은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이벤트에서 배포된 오벨리스크 거신장입니다. 그리고 V점프 동봉의 오시리스의 전공용 케이시 레어. 그 외에는 이제 듀얼리스 팩 시티 편에서의 라이싱용 구체형이랑 밀레니엄 팩에서의 라이싱용 가피닉스 불사조 이렇게 추가됐네요. 아직 라이싱용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새로운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영문판으로도 이제 울트라레어 사만신 요 버전 세장이 있고요. 이것도 레전더리 바인더 같은 종류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웅판은 아직 잘 수집을 안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리고 한글판 오벨리스크 거신병 울트라레어 버전입니다. 극장판 비치 피라미드가 재개봉했을 때 좀 팩에 들어있던 건데 오벨리스크 거신병만 있네요. 그래도 라이신용도 울트라레어 버전이 있는데 그건 아쉽게도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미션즈 영화 특전팩에 있는 오벨스 거신병이랑 그리고 모빌팩에서의 오시리스의 전공령 한글판으로는 울트라레어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라이신용 구체형이랑 불사조 이것도 있고 국내에서는 삼색 사만신이 유이왕 월드 챔피언십 2008 동봉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사만신 카드가 동봉된 게 나오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예전에 리뷰했던 레전더리 바인더에서 또 3장 있고 그리고 밀레니엄 박스 골드 에디션에서 또 골드 레어 버전 사만신 3장 이렇게 또다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게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만신 카드가 잔뜩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사만신 좋다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많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쉽게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호러아크티는 없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뭐 언제 여유가 되면 그때 한번 구해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